주차타워 외벽에 순식간에 불이 확산된 이유, 앞서 보신 것처럼 불쏘시개 역할을 한 외장재 때문입니다. 건물 단열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에 잘 타 건물 화재를 키우는 주범이 되는데요. 외장재뿐만 아니라 주차타워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.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9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주차타워. 새빨간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. 거친 화마가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. 진짜 한 10초 안에 펑 하고 완전 치솟아 올랐었습니다. 150m 이상을 뛰어서 왔는데도 유리 파편들이 계속 떨어지고 위에서 에어컨 같이 보이는 것들도 불에 탄 채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주차타워가 삽시간에 불기둥이 돼버린 건 건물 외벽의 단열재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을 썼기 때문입니다.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를 올리고 알루미늄 패널을 덧대는 드라이비트 공법. 비용이 저렴해 많이 이용하지만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불이 잘 붙고 확산 속도도 엄청 빠른 소재입니다. 그렇다 보니 화재 속도가 빠른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기계식 주차타워는 외벽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입니다. 면적이 좁고 높아서 내부에서 화재가 날 경우 굴뚝처럼 불과 연기가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방법상 화재 진화를 위한 기본 시설인 스프링클러만 설치되면 인명 대피 공간이나 배연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. 기계식 주차장에는 차량만 들어간다는 이유로 관련 기준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. 그 안에 뭐 사람이 작동을 하고 있는다든가 차를 뺐는데 입찰을 하려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로다가 인명피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방시설들이 좀 잘 갖춰지도록 법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산 시내 기계식 주차장은 총 6,149곳. 화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.